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9일, 현재 시간은 9시 33분입니다. 현재 저희 오늘은 이곳에서는 비가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겠죠. 오늘의 저희 농원 영상 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이렇게 먼저 동물 가족들 아침 식사로 저희 농원은 시작이 됩니다. 시골살이의 유일한 낙이겠죠. 노랑이 굉장히 도적대감이죠. 저희 집엔 모모, 어린 고양이는 삐삐, 할머니 강아지 깜순이, 참 기구만장한 동물 가족입니다. 닭을 7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인천 휴패에 가서 사료, 닭사료 두꺼비를 샀는데요. 이것이 25kg 한 포대에 18,600원입니다. 그래서 37,200원이 지출이 되는데, 두포를 사면 7마리가 한 달 정도 먹겠습니다. 사료값도 시골에서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의 전경입니다. 오늘은 엑셀 수업이 있어서 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또 동영상 교육 자료를 또 준비할 겸 이렇게 상황을 찍어봤습니다. 기능하면은,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이, 농생활의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농인들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면은, 유용도 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강좌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많았던 것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한기에는 이런 자기개발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습하신 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은 존경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추워질 것 같아서 또 기름난로를 끄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서 음료를 또 구입했습니다. 음료 가격이 20리터, 리터당 1,400원씩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지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주유소는 기발유가 이제 1,765원, 음료가 1,725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갈수록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생산원가는 높아지는데 다들 어렵지만은 농업도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또 내려가서 이게 저희 자두밭 그 풍경입니다. 자두밭에 이제 또 도장지 정리를 또
하는 전쟁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쿨러에 이제 물도 빼고, 월등 준비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고요. 이제 전쟁 작업도, TV를 조절하는 것, 축구 TV를 1년을, 방석시켰다가 TV를 주는데, 그 작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울 것 같아서, 이제 스프링쿨러도, 설치했던 부분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철거해서, 내년 농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을 해둬야 되겠죠. 이것은 복숭아 노원에 정리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시골은 월등 준비를 잘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그 겨울에, 양수위가 동파된다, 아니면 또는 홍수가 동파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깜빡하면은, 여기저기 늘려 있던, 동파를 방지해야 될 부분들을 깜빡하고 잊어버리면은 상당히 많은 경제적 손실도 가져옵니다. 특히 야외에 있는 지하수 수도가 동파되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월등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시골 사리에 살아본 농부의 경험담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영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